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엠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 지난달 종영을 맞은 금토 드라마죠. 검은 태양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MBC의 첫 금토극이었던 검은 태양, 월화수목 검태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흉부와 복부의 세 발, 좌두부와 안면의 두 발. 순식간에 급습당한 거야.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미 사망한 걸로 나왔는데요? 너 정말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전부 사라진 거야? 그자를 의심해라. 그 기억이 너만의 것은 아니야. 지금부터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네가 하려는 그 복수 이제 그만 나한테 넘겨. 어차피 나는 너와 같은 적을 쫓고 있으니까 그게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야 해. 네 정체가 뭐야? 국정원 엘리트 현장 요원의 사투를 담아낸 첩보 액션물로 평균 시청률은 8.7%. 올해 MBC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전체 언급량은 총 49,17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검은 태양의 긍부정 감성어 살펴보면요. 재밌다, 사로잡다, 기대하다 등 스릴 넘치는 전개에 대한 긍정 감성어가 있는가 하면 잔인하다, 위협, 아쉽다 등 아쉬움의 목소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네, 수위 높은 연출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시청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긍정 감성어를 통해서 검은 태양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감성어들을 바탕으로 검은 태양 최종회에 대한 감상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긍정 감성어 중에서 좀 이렇게 충격, 최고 이런 좀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감성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작품이 워낙 이제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 굉장히 좀 강렬한 극성을 가진 드라마였기 때문에 강렬한 느낌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회에 굉장히 스케일 큰 그 대결신이 펼쳐지잖아요. 백모사가 드디어 이제 악의 최종 보스로서 등장을 했는데 조직 대 개인이라는 어떤 갈등 구도를 그게 주제의식을 완성하는 그런 씬으로 표현이 돼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러분의 생명에 얼마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대작다운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백모사에 그동안 감춰진 서사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 인물이 드라마의 어떤 주제의식을 완성할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결말이 조금 너무 성급하게 끝이 나지 않았나 하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담았습니다. 저는 약간 부정감성어, 아쉽다에 집중해서 한번 봤는데요. 초반에 엄청난 기대감을 이렇게 확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감정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 굉장히 특이한 것이 보통 첩보 액션물이라 그러면 외부의 적과의 아주 팽팽한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봐왔던 첩보 액션물하고 상당히 달랐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이게 뒤로 가면서 사실은 좀 아쉬운 지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백모사라는 인물을 중점에 갖다 놓고 그 힘으로 좀 끌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힘이 쭉 빠져버리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상무회라는 조직이 비리를 저질러 온 어떤 집단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는데 상무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쌓아놨던 어떤 분노 감정 같은 것들이 잘 안 풀어진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키워드는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많은 키워드를 봤는데 그중에서 감사하다는 제가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검은 태양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위해 삶을 희생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망하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회에서 유재희가 추모석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 검은 태양 초반에 한 지역이 추모석을 보는 장면과 일종의 수미상관으로 어우러지는 건데 국정원 요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되 그들의 이름
사람은 남지 않고 별로만 남아있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무명으로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초점을 두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 감성어 감사하다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검은 태양 같은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이런 액션 스릴러가 지상파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특히 이제 첩보 드라마를 만들 때 다른 요소, 뭐 가령 로맨스라든가 뭐 멜로라든가 혹은 코믹이라든가 이런 것과 결합시키기 마련인데 이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주제 하나를 꾸준히 쭉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었던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첩보물로서 수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감성어에 스며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긍부정 감성어를 통해서 드라마 결말에 대한 반응들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검은 태양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검은 태양 연관 검색어 준비해 봤습니다. 배신자, 내부, 메비우스, 기업, 방탄지역, 국정원, 사조직, 시한폭탄, 진실, 요원. 이 같은 연관 검색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키워드들이 떠올랐는데요. 그중에서도 방탄지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국정원 최정의 요원, 주인공 한지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지혁은 총에 맞아도 살아나고 심지어 타고 있던 차가 박살이 나도 두 발로 걸어 나오죠. 이 방탄지역은 그런 주인공에게 시청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같은 역대급 파워를 지닌 캐릭터의 면모를 남궁민 배우가 찰떡같이 소화해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검은 태양과 관련해 배우 남궁민의 긍정 감성을 살펴보면 감탄, 독보적, 완벽 등 대체 불가 열연을 펼친 남궁민 배우에 대한 호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검은 태양의 인물 검색어 순위 역시 한지혁 역을 연기한 남궁민 배우가 가뿐하게 언급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은 태양 하면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 아무래도 남궁민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인공 한지혁과 함께 흥미로운 관계성을 보이면서 극을 이끌었던 인물을 꼽아주신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남궁민 배우가 한지혁을 맡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근육을 굉장히 키우면서 고난도 액션을 소화한다. 이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고 실제로 배우가 굉장히 열연을 하면서 고생을 한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런 액션씬을 떼어놓고 봐도 한지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입체적이고 워낙 밀도 높은 어떤 감정 연기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역대급 연기를 보여줬다. 이런 찬사가 결국 과하지 않은 찬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 한지혁 자체가 워낙 모든 사람을 또 의심하고 상황 자체도 혼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파트너로 등장한 어떤 유재희와의 관계성, 끈끈한 유대감이 이제 갈수록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공조하는 듯하면 어느 순간에는 또 뒤통수를 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성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유재희라는 캐릭터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한지혁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은 남궁민 배우를 둘러싼 그 국정원 요원들로 나온 모든 배우들이 흥미로운 캐릭터를 보여줬어요. 가령 김종태 배우가 연기한 강필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한지혁이 의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한지혁에게는 순간적으로 어떤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교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내에서도 그 인물들이 각자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서로에게 대적하지만 강필호 국장처럼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어떤 과오를 인정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뭐 믿고 보는 배우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남궁민 배우한테 특히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한 배우가 이렇게 원탑으로 중심에서 강렬한 어떤 힘을 발휘하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들이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이번에 특히 박하선 배우가 연기가 어색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고 캐릭터가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남궁민 배우가 중심을 너무 강렬하게 끌고 가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이 참 시청자들한테 잘 설득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상대 적수로 나왔던 약간 각을 세운 인물들은 남궁민이 끌고 나가는데 반대급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진숙 차장 연기를 했던 장영남 씨라던가 뭐 백모사 역할을 했던 유호성 씨의 연기는 훨씬 더 많이 도드라진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궁민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검은 태양. 여기에 함께 열연을 펼친 배우들이 있어서 그게 완성도가 한층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진실인데요. 이건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매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 검은 태양의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중국 선양에서 작전 수행 중 기억을 잃게 된 한 지역이 사건의 진실을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 수많은 반전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을 둘러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비밀을 풀어나갔습니다. 파격적인 전개로 이목을 끈 검은 태양, 시청률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유재희의 의심 행동을 보여준 6회와 검은 태양의 최종 보스 백모사와 한 지역의 마지막 대결을 보여준 12회가 시청률 9.2%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요. 내부 배신자로 의심받던 서수연이 의문의 총격을 당한 5회가 9.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의 내부 배신자가 한 지역의 동료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3회가 시청률 10.1%로 1위에 올랐습니다. 검은 태양은 매회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해당 회차들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3회 분량에 이게 드라마가 맞나 싶을 정도의 액션 씬들이 아주 집중돼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화양포 조직원들과 한 지역이 싸우는 액션 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 많이 등장을 해서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같은 회차에서 한 지역이 점점 이제 기억을 참 찾아가는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애초에는 이충길이 혹시 내 동료를 죽인 그 범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그 존재를 알려주는 지금 바로 여기서 떠나야 돼요. 우리 애들이 여기로 오고 있어. 뭐? 아무래도 그 둘 중에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 역할로 반전을 보여주면서 집중도도 굉장히 높았던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누구도 믿을 수 없이 의심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연속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예상 못한 반전을 보여주면서 의심이 고조된 회차의 시청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2회를 한 5회에서는 이제 서수연이 내부 배신자로 의심을 받았는데 시청자들도 아마 내 서수연이 흑막일 것이다 막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혁아. 끝부분에 갑자기 서수연이 충격에 쓰러지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측한 게 다 틀렸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화제성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위였던 6회에서는 한 지역과 이제 한편으로 함께 같이 작전을 펼치던 유재희가 한 지역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사진을 삭제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유재희는 이제까지 같은 편이라고 믿었는데 거기서 알리바이를 삭제하니까 그럼 다른 편인가? 또 다른 의심이 생기면서 시청자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추측이 나오면서 화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는 반전이 이 중반부의 관심의 어떤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반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화제성을 잊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전을 거듭하는 극의 전개가 시청자들을 주목하게 만든 요소였던 것 같은데요. 위원들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역시나 저는 1회에 한 지역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이제 레전드 씬으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 전에 배우가 몸을 이걸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한 경우에 이 몸이 연기를 이기는 경우가 좀 흔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궁민 배우는 몸으로도 딱 관심 받았는데 등장할 때 그 야수 같은 머리, 초점 없는 그 눈동자, 마치 영화와 같았고요. 1회의 어떤 그 몰입감은 드라마 중에서 정말 최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장면과 남궁민 씨의 그 대단한 연기가 극 초반에 얼마나 사람들의 몰입감을 이끌어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기가 본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범인은 바로 너였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아주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동료들을 죽인 건 한재욱. 바로 너야. 기존에 이런 작품이 있었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트릭을 아주 잘 썼다고 보이고요. 이 장면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드라마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이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는 결국은
일종의 자기 고백, 그다음에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한 장면만 딱 봐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지혁이 이제 범인이 자신임을 알았고 중요한 지시를 깨달은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드라마의 메시지의 완성도가 좌우가 되는데 그것을 12회에서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백모사와 한지혁이 마지막으로 대치하는 장면이 있는데 백모사 같은 경우 이제 한지혁에게 얘기를 하죠. 너라면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 네가 선양에서 배인처럼 있을 때 마치 폭탄 같다고 생각했었어. 여기로 돌아와서 장렬하게 터질 줄 알았지.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어. 왜지? 왜 그때처럼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혁은 같은 조건이었지만은 우리 둘이 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난 당신하고는 달라. 나는 내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중이야.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동료를 죽인 죄책감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만 찾고 있잖아. 검은 태양은 이제 드라마 제목처럼 이제 어두운 곳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떤 빛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지혁이라는 인물의 성장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백모사와 대치하는 시들 가장 중요한 신으로 꼽고 싶습니다. 각각의 장면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유추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뮤비우스인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그 종영 이후 검은 태양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2부작 스핀오프 뮤비우스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 뮤비우스는 본편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4년 전으로 돌아가서 국정원 요원들의 숨겨진 과거사를 공개했는데요. 국정원 해외정보국 소속 서수연과 신분을 숨긴 채 첩보로 활동하는 블랙 요원 장천우, 그리고 해외정보파트 차장 도진숙을 중심으로 그들이 맞닥뜨렸던 거대한 사건의 전말을 풀어냈습니다. 응? 잘 가. 죽고 싶어요? 서연이 왜 여기 있습니까? 움직이지 마. 속지 마! 우리 요원이야. 흔들어. 흔들어! 해외정보국 소속 블랙 요원 장천우입니다. 상황실, 블랙 요원 신원 요청합니다. 현장에 우리 요원 있습니까? 우리 요원 안전 확보했다. 삼합회 조직원 전부 사살하는 명령이다.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우와 감독이 함께한 뮤비우스 스페셜 토크부터 스핀오프 대본 리딩 현장을 담은 메이킹 필름을 공개하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검은 태양의 스핀오프로 선보였던 뮤비우스 어떻게들 보셨어요? 뮤비우스는 충분히 이제 단독으로 봐도 완전히 어떤 독립된 완결성을 지닌 스핀오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편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조직에 헌신을 했지만 거기에서 좀 도구처럼 쓰였던 그 개인들의 어떤 비애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잘 이어갔다라고 보는데 서수연과 장천우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부터 이제 과거사를 충실히 전개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직의 어떤 소모품처럼 쓰이면서 정신이 마모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좀 비극적인 정조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배신한 요원과 연락한 장요원이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어느 쪽에 설지 아직 선택 못한 거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스핀오프의 사례를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은 태양이 의심과 반전의 액션 스릴러라는 장르라면 뮤비우스는 약간 서정을 담은 스파이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둘 다 똑같이 첩보물에 있어서의 중요한 조직에 대한 충성과 거기서 우러날 수밖에 없는 자기 회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면은 동일했지만 그럼에도 뮤비우스는 언더커버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잘 담아낸 시리즈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뮤비우스의 엔딩에 보면 서수연이 장천우에게 빛으로 나오라라는 권유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회사로 돌아가도 장요원은 삼합회 조직원으로 평생 이용만 당할걸요. 그걸 알면서 왜? 왜 회사로 돌아오길 바라냐고요? 내가 있는 이곳이 그곳보다 아주 조금 더 밝으니까.
하지만 장천은 자신만의 또 선택을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딜 선택해도 결국 어둠이네요. 이 스피노프를 통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 그렇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풀어냈다고 느꼈습니다. 워낙 검은 태양이 이제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담고 있고 인물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12회라는 짧은 회차 안에 뭐 내용들을 다 풀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서수연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면들이 있었는데 기억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억해내라고. 메비우스는 이 서수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가다 보니까 아,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들을 풀어준 면들이 있어서 스피노프로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피노프 제작을 아주 본편에서 짤막한 단편적인 부분들을 한두 편 정도로 스페셜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작상의 아마 여건의 문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했던 메비우스는 아주 독립적인 하나의 콘텐츠로서도 완성도가 좀 높고 또 본편을 돕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 있었던 스피노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국가 조직에 들어선 내부의 적들과 대면하는 드라마 검은 태양. 앞으로도 묵직한 주제의식을 던지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작품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